아, 오늘 일하기 좋은 날씨네요. 자, 저는 콤바인을 타고 있어가지고, 예, 지금 녹음을 대신 해드릴게요. 자, 이제 뭔가가 제가 보이더라고요. 이거! 이거 뭘까요? 이게 뭘까요? 너구리에요, 너구리. 살찐 너구리 두 마리였는데, 한 마리는 먼저 도망가버리고, 한 마리가 자, 이제 야간 작업합니다. 자, 저는 그보다 콤바인 6조인데 6조. 그냥 첫 줄은 7줄 먹으니까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첫 바퀴는 낫으로 안 하고 기계로 합니다. 보세요. 6조는 기계가 좀 크기 때문에 보통 3번 가요, 3번. 보세요. 자, 첫줄 먹고 이제 한번 더 오죠. 자, 뒤로 갑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한번 더 먹을 거예요. 이쪽은 기계가 워낙 넓고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저도 좀 하고요. 밤에는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코너 뜰 때는 이렇게 한 번에 확 틀어야 돼요. 근데 곡물이 차 있다 보니까 한 번에 돌아가지 않죠. 옛날에는 여기 코너를 낫으로 매는데 지금은 워낙 하는 방법도 다 알고 하니까 현재는 기계로 합니다. 굳이 낫으로 안 되셔도 이렇게 잡았는데 중기 대처리를 안 했더니 올해는 뭐 비도 많고 풀도 많고 뭐 먹을도 많고 뭐 도라미 뛰어다니고요. 아주 엉망진창이네 아주. 보통 야간 작업은 밤이 슬내기 전까지 하는데, 보통 뭐 8시나 8시 반, 이 정도까지는 작업을 해요. 비 오기 전이라 이제 다들 급하니까. 그리고 야간에는 시야가 잘안 보여서, 작업할 때 안전에 유의하세요. 사고 많이 나요, 밤에. 저도 이 몸만 하고, 가야 되는데, 풀이 많아서, 그냥 잡고 간답니다. 지금 8시 10분쯤 되었네요. 요 작업 끝나면 한 8시 반 정도 될것 같아요. 이제 인원 마무리하고 저도 이제 퇴근해야 될것 같아요. 배도 고프고 이게 힘드네요. 잘 먹죠? 저도 천천히 가요, 천천히. 바이너 팔려면 그렇게 됩니다.
감사합니다.